자,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 하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제목을 안 달았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며 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이는 누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다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육시로 오신 셨다 해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지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시는 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받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거듭났다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의 피를 가진 자로서 난 자라 이 말이에요. 어느 피로 난 자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났다라고 그러죠. 아기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의 피를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그 피로 거듭난 자다. 그 피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피는 A형, O형, AB형 그렇게 나오죠. 근데 유전자적으로 엄마가 A고 아빠가
엄마가 B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엄마가 A형, 아빠가 A형이면 A형하고 O형만 나오고 이게 유전자적으로도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피를 가졌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피를 가진 자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형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 형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어떤 자가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요? 구원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신 그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형제된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요?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찬송을 받아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찬송을 받죠. 또 구원이 나타나야 찬송을 받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각각 교회죠. 그럼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아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찬송을 하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말 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났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거를 경험할 때 찬송하죠. 곡조 있는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정말로 교회 속에 구원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이 모든 입술 속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펠로우십을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면서 세상의 일을 말하기보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펠로우십.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만나지 못한 자가 아 그렇구나. 모르는 자가 아 그렇구나. 뭐를 알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아 나도 그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려야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친교에서 정말 여러분의 간증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신 일을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초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며. 이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자식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몸은 머리를 의지해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아버지란 얘기는 근원이 시다 아부. 그래서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그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비록 말씀이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어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는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거야? 아버지만을 의지한다는 거야.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거,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만을 의지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나아져서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무엇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주의 사랑은 어떤 일이에요? 첫 번째, 혈과 육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 우리가 가진 혈과 육과 똑같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평생 모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형제라 그렇게 불러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혈과 육에 속하셨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했다래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 MT가 됐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다 이런 의미예요. 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긴 게 바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죄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자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니까 육체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가치 없는 자를 가치가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형제라 불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치 없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아멘.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로 인해서 그가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거예요.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그 이름을 찬송받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 나타날 때 찬송을 받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어떤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진멸하려고 할 때 내가 생명으로 그걸 이길 때에 그 이름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침범을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생명이 있는 곳은 천국이죠. 그럼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요. 그럼 나를 누가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생명이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 천국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심령 안에 그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오버컴 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를 다 덮는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꽉 차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배부른 자가 되니까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부요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만큼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파. 아프니까 뭘 하라는 얘기야? 사랑이 필요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그 풍성한 사랑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10의 1조를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생각해서 돈이 풍성하게 꽉꽉 넘쳐서 차고 넘친다고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의 1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생명의 풍성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서 넘쳐나니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풍성해지면 육의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건 육의 풍성함을 주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의 풍성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지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와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사람이 될 때 형제인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과 내가 형제이면 그 스스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피가 풍성하다. 그 생명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차고 넘쳐져서 그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강이 흘러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함을 입은 형제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 수시로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뭐예요? 그만큼 나를 견고한 진을 세우는 무장된 하나님의 용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공격이 올 때 내가 얼마만큼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적을수록 넘어져요. 생명이 많을수록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겼지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권세로 이기신 이유는 바로 사망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우리를 이 죄의 이 사망권세에서 놓아주신다는 얘기는 종에서부터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사망권세 아래 모여서 종이 되어져서 육적인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생명의 사람은 거듭나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육의 것에 종이 더 이상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종이 되어진 자예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형제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형제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있으라 하는 대로 되어져서요. 그 권세가 내 안에 들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체의 예법인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누릴 수 있는 자라면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들의 권세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천사들에겐 주지 않았대요. 16절을 보면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은 여기서 저기로 날아다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자녀들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 봐,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모든 지경 네가 보는데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받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구하면 돈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땅, 영혼 하나하나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 영혼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진 자로서 정복해야 되고 빼앗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내어 쫓았을 때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이 지파별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믿지 않냐는 내 남편 빼앗아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혀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뺏어와야 돼요. 누가 뺏어와요? 이스라엘의 군병이 뺏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내 가족,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주위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빼앗아오는 그 권세. 우리가 밟는 것마다 뭘로 밟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 전쟁을 구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용병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드온도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는 것 같고 여호수아도 나아가서 알말렉 족속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니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공중에서 이기면 땅에서도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에 올려드릴 때 천사가 그걸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의 형사가 나갈 때 기도원이 하나님이 만 명의 군인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300명만 골라라. 그리고 그들이 들은 건 뭐예요? 횃불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또 나팔을 들었어요.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다 죽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골리앗에게 너희는 칸과 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바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름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내가 갖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이름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왜 거룩한 자라 부르게 하셨냐. 그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셔야죠.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거기에 얻어맞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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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러고 있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18절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그 축복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린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오직 피밖에는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피가 죄사함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황소나 염소의 피는 1년밖에는 효력이 없어서 매 해마다 가지고 드려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의 피 흘리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죄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형제로 삼으실 수 있는 피 흘리심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주님이 한 몸을 준비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네. 무엇이 계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심령이 어떠하냐. 여러분 마음 심령이 정말 100%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기 원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형제라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하나의 방법이요 길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 우리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 땅의 육체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누려요?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의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지나 방종으로 역사되어진 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예 모르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서 그 생명을 더 사모하고 그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어떻게 돼요?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생명이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선포하시고 누리심으로써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